그대 집 앞에 서서 편지처럼 내려놓고 돌아서 되돌아오는 길 요란스럽게 기죠. 이럴 땐 반드시 눈물이 나요. 누군가 볼까봐 소매로 쓴 눈물 훔치고.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얼굴 보고 아하 하게 되거든요. 목소리 들으면 여러분들도 오호 하실 겁니다. 뮤지컬에서도 활약 중인 제가 애정하는 발라더 박시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시환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우리 언제 밥 먹었더라? 저희 그 그게 한 2년 됐나요? 네네. 2년, 2-3년 전에 밥 먹었었잖아요. 네네. 우리 집 앞에 와가지고. 네, 그때 와서 맛있는 네. 소고기 사셨어요. 내가 맛있는 고기 샀지. 나랑 좀 박시환 씨 인연이 좀 있어요. 예, 네, 박시환 씨 오디션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좀 감동을 받았었어요. 그 당시 SNS 올렸는데 이제 기사화되고 이래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한번 찾아왔었죠.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었었죠. 그때 되게 편하게 해주셨던 게 기억나요. 네,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근데 인상이 워낙 좋고 그래가지고 예. 어려운 환경에서 되게 음악하고 이런 상황이 되게 가슴에 와닿아서 그 당시에 그런. 네, 그렇게 됐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어려운 환경이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렇죠. 네, 네네. 예. 뭐 그렇게 더불어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냥 좋은 기회를 얻어서 가수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예. 아, 이렇게 말도 잘하고. 박수 씨는 우리가. 그때 놀고 얼마 만이죠? 그때 놀고 얼마 만이죠? 여성형과 연애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했던 얘기를 이제 또 작사가님하고 또 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가사가 제가 약간 하는 게 녹아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사라고 하셔서. 윤사라 씨 가사요? 네, 맞습니다. 예성 씨 작곡이고. 아니요, 둘 다 했고요. 아, 둘 다 했어요.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아하. 공동 작곡 작사로 들어가는 건데. 네네. 네, 예성이 형이 둘 다 작곡 작사에 참여한 거고요. 네. 아, 오늘 도시의대표 지석씨입니다. 폭 들어온 초대서 우리 왁스 씨와 예, 박시환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광고가 해볼게요. 아니 이거 지금 아니 무슨 몇 년도 처음 30년 됩니까? 아니 무슨 김부한 씨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음악을 지금. 예, 자. 네,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네. 네, 그때 갑자기 이렇게 딱 얼굴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꿈인 줄 알았는데. 깨기 싫었습니다. 네, 그 뵙고 싶어요. 네, 언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목소리 떨리긴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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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7-8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크세요? 굉장히 커요. 진짜 이기적이시네요. 네, 많이 이기적. 얼굴도 몸을 또 만들어가지고 몸이 엄청나요. 용의자태 그 몸. 네, 그 몸 알죠. 아, 알죠. 자, 왁스 씨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저도 인정하는데. 괜찮아요. 고유 씨에게 왁스 씨가 영상 편지 말고 음성 편지를. 아니, 너무 안 돼요. 아니, 괜찮아요. 고유 씨도 부담 갖지 않는 게, 왜냐면, 네. 때때로 바뀌니까. 네. 요즘 최근에 고유 씨니까요. 네. 예,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이제 우아하게 바뀌었네요. 어, 우아하게. 엘레강스. 아, 네, 금씨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요즘 제 이상형이랍니다. 네. 예전에 그 홍석천 씨 식당에서 한번 스쳐가듯 뵌 적이 있었는데 3년 전에 뭐 한번 뵐 수 있으면 아우 되게 쑥스럽다. 다시 뵀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 홍석천 씨랑 셋이 한번 같이 밥 한번 먹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볼 수는 없겠죠. 그 다른 홍 군이, 홍양이 앞에서 맡고 있을 테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되게 쑥스러워하시네요. 어, 이거 되게 이상하다. 이거 너무 이상해요. 근데 되게, 네. 되게 그, 리얼하다. 감정이. 아, 그래요? 네. 어, 나 오늘 빠져줬어요. 아, 진짜 아. 리얼해서, 감정이 제 마음까지 왔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걸 시키시는 거 보세요. 예. 네. 공민 씨가 이 방송을. 예, 네. 자, 아, 라이브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네, 왁스의 황혼의 문턱. 애창곡이 겹친다. 네네. 좀 위주로 제가 배운 게 거기서 배워가지고. 응급실 안 부르는 응급실. 아, 응급실은 이제 전 시즌 때 아마 정진영 씨가 부르셨나봐요. 아, 네, 그래서. 아, 노래방 가면, 노래방 가면. 아,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퍼스 좋아하지 않아요? 완전 좋아요. 야, 그거는 명곡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부르는 것 같아요, 노래방 가면. 아, 어쨌든. 잠시 관여. 아. 관여? 네, 잠시 관여. 이름 많이 불렀어요. 네네. 네. 블로리아 이런 거. 옥순의 블로리아. 네, 저는 이제 무거운 거 들어요. 무거운 거 들고. 네, 무거운 거 들고 유산소도 하고. 막 사실 팔뚝지만 만져보고. 만져보세요. 좀 뭐, 예. 네. 어때요? 힘줘봐요. 힘줘봐요. 어때요? 어때요? 네. 그냥 보통의 느낌이네요. 네. 네. 막스씨 표정이 남자 성인 느낌이에요. 그냥 보통. 운동을 막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적당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운동을 많이 안 좋아해서. 안 좋아해요. 네.
식이요법으로 좀 세 좀 줘서 원래 운동 안 좋아하는 사람이 착하다. 저도 되게 착하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세상을 타협하거든요. 아, 계속 아 이게 괜찮아. 그래서 운동하면 안 좋은 그 내용들을 그 캡처해 놓은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래. 운동하면 안 좋은 것들 나와 있는. 아 그래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를 들면.